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 요루야. 아빠 회사까지 왜 찾아왔어? 어? 아빠가 안 오니까 그렇지. 오늘 야간반이라서 늦게 끝났는데 아빠가 안 와서. 유치원 야간반이라는 게 있니? 야.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요즘 유치원 좋아졌네. 땅같이 종일반이야, 종일반. 아, 어쨌든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어, 빨리 가야겠다, 집에. 그치? 응. 아, 졸려. 졸리지, 졸리지. 빨리 가서 집에 가자, 빨리. 아? 여기 뭐야? 아, 저 사람 또 저기서 장사를 하네요. 안녕하세요. 껌팜? 껌팜. 껌이 뭐야? 껌. 쫄깃쫄깃 껌팜. 아, 껌이란 건 말이야. 어, 그러니까 한번 씹으면 오래오래 계속 안 넘기고 계속 먹을 수 있는 거야. 맛있어? 맛있지. 엄청 달콤해. 사탕 같아. 나 저거 사줘. 사줘. 아, 안 돼, 안 돼. 내가 오늘 아빠 회사까지 찾아갔는데 어? 이 정도 수고비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돼, 안 돼. 이빨 썩어. 가자. 안 됨. 사야 됨. 사야 됨. 요리야. 사야 됨. 요리야. 사야 됨. 저거 먹으면 엄마한테 혼나요. 이빨 썩어. 괜찮. 안 혼남. 안 혼남. 어른들은 달콤한 거 먹어도 어? 이빨 안 썩는데 요리는 이빨이 썩어요. 어 왜? 왜? 저기서 엄마가 보고 있어요! 어? 이럴 수가. 사면 안 되겠구나. 괜찮! 사도 됨! 요루야! 그럼 내가 껌! 껌 사줄 테니까 어? 응. 껌 사줄 테니까 엄마한테 말하지 마, 알았지? 알겠음. 이 엄마 내가 너한테 이런 거 막 불량식품 같은 거 사준다고 하면 엄마 나 화내잖아, 알았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 사줄 테니까 집에서 오늘 먹지 마, 알겠지? 네. 집에서 먹지 말고 내일 유치원 가서 먹어, 알았지? 네. 알았지. 아저씨. 아. 그럼 껌 하나에 얼마인데요? 300만 원. 300만 원. 우리 가자, 빨리 가자. 300원. 300원. 유라 먹고 싶은 맛 있어? 나는 그럼요. 어, 이거 나 이거 먹을래. 빨간 색깔 이거 무슨 맛이에요 이건? 쫄깃쫄깃 껌. 이게 무슨 맛이냐고? 껌도 맛이 있잖아. 빨간색 맛. 빨간색 맛. 아, 내가 이거 빨간색 하나 주세요 그럼. 전 주셈. 네. 감사링. 요루야 이거 알았지? 네. 어, 엄마 토사샘. 절대 엄마한테 자랑하면 안 돼, 알았지? 네. 토사샘. 안사. 내일 유치원에서 어? 알았지? 네. 알겠지? 알겠습니다. 엄마한테 말하면 안 돼, 알았지? 네. 됐어 빨리 집에 가자. 아, 또 아침이구만. 이 지겨운 아침 또 출근이야. 아유, 이거 먹고 빨리 출근해야겠다. 아, 요루도 빨리 이제 유치원 가야지. 빨리 가자. 아빠랑 가자. 봄수도 봐. 아빠랑 같이 가자. 저요? 어, 초등학교 가야지. 아니, 저 안 가도 돼요. 선생님이 저 바보는 초등학교 일주일에 막 두 번 정도 빠져도 된댔어요. 그래. 여보, 어제는 갔다 올게. 네, 조심히 잘 갔다 와요. 요리야, 빨리 와. 빨리 가야겠어. 요리야, 너도 바보해. 바보하고 가지 마. 아, 나도 바보가. 언니야, 난 처음 들을 거야. 빨리 가자. 가자. 범수야. 응. 오늘 진짜 학교 안 갈 거야? 응. 아휴, 그래, 가지 마. 범수야, 그 대신. 응? 어, 너 요루 다니는 유치원 어딘지 알지? 아는 거 같아. 오늘 요루가 실로폰 빼놓고 가가지고 네가 좀 대신 갖다 줘, 오빠니까. 아, 갖다 줘 좀. 엄마는 바빠서 그래. 요루는 이거 실리폰 갈비뼈로 칠 수 있지 않을까? 안 돼. 오빠니까. 알았어. 응. 갖다 줘. 알았어. 그럼 갔다 올게, 엄마. 잘 갔다 와. 실로폰.
얘들아 이거 봐라. 어제 우리 아빠가 나 사준 풍선껌이다. 야 나도 우와. 줘. 나도 먹고 싶단 말이야. 나도 언니만. 근데 이걸 남겨서 먹을 거야? 아 너무 맛있어 보인다. 아 나도 언니만. 다 먹고 살이 났잖아 이씨. 애들아. 응? 우리 심심한데 나가서 소꿉놀이나고 놀래? 그래? Let's go! Go! 그러면 얘들아 우리 소꿉놀이 하자. 소꿉놀이? 그러면 내가 아빠 역할을 맡을게. 그럼 내가 엄마 할게. 미호가 얘기해. 싫어! 얘들아 그런 어? 구세대적인 그런 게임 하지 말고 얘들아 우리 불량배 놀이 하자. 불량배 놀이. 불량배 놀이? 불량배 놀이? 응. 불량배 놀이 그거 막 골목길에서 약간 불량해 보이는 애가 야! 이리 와봐 너 돈 있냐? 이러면서 돈 뺏고 막 그러는 거야. 오 재밌겠는데? 재밌겠다. 그러면 내가 TV에서 봤는데 막 껌 씹고 그런 사람들이 막 불량배를 많이 했거든? 내가 많이 봤어. 그러면은 여루루가 껌 씹고 있으니까 여루루가 불량배 하자. 그러자. 알았어. 내가 불량배 할게. 잘 어울린다니까 역시. 응? 너 뭐라 했냐? 죄송합니다. 아 왜 요루네 실로폰 놓고 가가지고 어? 여기가 요루 교실이었나? 요루야! 요루야! 어? 뭐야? 어? 너 혹시 요루 어디인지 아니? 어? 아까 운동장 갔어. 눈 다 그랬어요. 어? 운동장 갔단 말이야? 요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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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운동장 있대는데 요루야! 요루야! 어? 오. 에이. 어디 가려고? 어디 가려고? 어디 가려고? 무슨 일이세요? 야, 너 입은 옷 좀 비싸 보이는데 돈 있냐? 돈이요? 응. 아니요.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 네. 지겨서 나오면 한 대 1원이다. 그때 진짜 없어요 돈. 야, 넌 뭐야? 야, 너도 일라. 벌벌. 야, 넌 돈 있냐? 너 벌벌. 없어 이랬네. 이 자식들이 누굴 바보로 하나? 벌벌. 앉았다 일어났다 쉬지. 네. 속도가 느립니다. 하나. 야 너네 다 막고 싶어? 아니야. 하나 둘.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 아닌데 해줄까? 하나 둘 셋 넷 다 열. 왜 멈추냐? 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만하고 나 봐봐. 진짜 돈이 없는데. 없어요 진짜. 돈이 없다니까 뭐 어쩔 수 뭐 나랑 뭐 어쩔 수 있겠어? 뭐. 그러면 선생님한테는 이러지 말고 그냥 가봐. 네. 안녕히 계세요. 너는 가지 말고. 미호야. 일로 와. 야, 넌 돈 없으면 다야? 쟤도 이쁘기라도 생겼지. 넌 얼굴이 그게 뭐야? 왜 이렇게 못생겼나 너? 이렇게 태어나 죄송해요. 진짜 못생겼다 너. 넌 좀 맞아야겠다. 아니에요. 진짜 죄송해요. 이게 씨, 여기 어디랑 막 울어? 엄마. 확실. 우리 엄마가 저러다니.
이거 오빠한테 말해야겠어. 우리 여러 가지 이렇게 불량을 아이하다니 엄마. 아 진짜. 진짜 죄송해요. 마음에 안 들어 너. 얘들아 얘들아. 아? 아 이거 완전 재미없어. 그래? 나랑 진흙대만 계속 골탕 먹고. 야 딴 그러니까. 거 하지 딴 거. 그래? 딴 거 딴 거. 이번에 좀 요리를 좀 해볼까? 아 싫어. 퇴근길이다. 아우 나는 맨날 퇴근해 진짜. 아우 나왔어. 엄마 그렇게 가르쳤어? 어? 손대. 좋네. 누가 그러랬어 누가? 뭔데 뭔데 애가 물건이라도 훔쳤어? 왜 무슨 일이야 이거? 아빠 아빠 아빠. 말해. 요루가 유치원에서 막 칼 들고 막 골목길에서 막 애들 친구들 막 돈 뺐더니 돈 없다 그러니까 막 막 그 앉았다 일어났다 시키고 막 그 파란애 그 못생기긴 했는데 막 걔 막 싸대기 때문에 막 그랬어. 아유. 나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야. 됐다 내가 다 봤어. 내가 다 봤다고 실로폰 전해 들어갔다가 다 봤어. 엄마 아빠 오빠 멍청한데 오빠 말을 그대로 다 믿어? 여보. 요즘 유치원도 일찍 있나봐. 그래 우리 봄수가 멍청하긴 하지만 애가 거짓말을 한 적은 없잖아. 맞아. 요루 일로 안 와? 요루야 요루. 나 안 했다고. 아니 내가 아빠가 용돈을 안 줬어. 뭐 내가 어제 껌도 사주고 요루한테 얼마나 줬는데 애들 돈이 다 떴고 말이야.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여보 빨리 더운 내껴 이거 안 되겠어 이거 이거 나중에 거서 뭐가 될런지 이거 애들 돈이 다 떴고 말이야. 걔네한테 물어봐. 나 안 그런다니까. 무슨 소리야 봄수가 다 봤다는데. 맞아 다 봤대. 그냥 놀이한 거야 놀이. 불량배 놀이. 내가 이때 정신을 못 차렸네. 여보 더운 내껴야겠어. 더 때려야겠어. 엄마 빨리 손바닥 대 빨리. 엄마 내키게 놀이하는 거야. 빨리 손대. 빨리 손대 빨리. 아 나 불량배 놀이 온 건데 놀이 하자고 해서 온 건데 소꿉 놀이 재미없어서 한 건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제는 애들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서 거짓말까지 해? 거짓말 아니야! 아유 이거 여보 아무리 정신을 못 차렸어. 더 때려야겠어. 아니라고 안 했어. 맞잖아 애들 돈을 뜯어. 네가 유치원생인데 어떻게 어? 어른들이 하는 걸 하고 있어? 아니 안 했는데 엄마 아빠 미워. 안 되겠어 여보. 진짜야 봤어. 내일 유치원 가가지고 그 애들한테 사과를 해야겠어. 요루도 데리고 가서 사과 시켜요. 그게 좋겠어.